2021년 3월에 원치않는 암이 찾아왔고요. 간내 담도암입니다. 간내 담도암으로 3월 말부터 항암 치료를 15번 했고요. 15번 하고 그 2021년 9월 14일날 간 절제 70%를 간을 절제를 했고 담낭도 절제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 큰 수술을 하고 사실은 암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면 암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오는 후유증, 간을 절제했기 때문에 담즙이 새는데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독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수술까지 합하면 1년 반을 본 것 같고요. 그냥 누워서 이제 배육관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배육관 호수를 바깥으로 빼서 이거 좀 수술을 차고 저기에서 차는 거의 꼭 누워있는 건 10개월이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담즙이 새면 조현이 나요. 그러면 바로 응급으로 이제 당연히 앰뷸런스는 늘 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좋게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이런 큰 수술을 하고 후항암까지 항암을 이제 25번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배우가를 차고 있으니까 아무런 뭐 맨발이건 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근데 마음으로는 왠지 그 맨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2월 달까지도 배우가를 차고 응급으로 가고 119를 타고 또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이런 많은 이벤트가 있다가 제가 이 배우가를 빼면서부터 산을 가기 시작했는데 보호자가 없이는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1년 반을 꼬박 누워 있었기 때문에 구축을 받고 가게 됐는데 산을 올라가면 무조건 맨발을 벗었어요. 이렇게 좋은 흙이 나오면.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이 그 몸이 점점 그때는 내일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밖에 못 해요. 보호자가 있어야만 하니까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급 계단 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거 맨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한 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제가 평일날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누워있으면 이게 좋아지지 않지 하고 저도 모르게 동네 산을 오르게 됐는데 보호자 없이요. 제 발이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가다가 보니까 두려운 거죠. 왜냐면 산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시 돌아오면서 아 내가 이 정도의 체력이 되는구나 하고 매일 이제 맨발 거의 매일을 맨발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제가 지금 암 환자 같지가 않잖아요. 1년 그러니까 올 3월로 따지면 한 6개월 안에 굉장히 좋아져서 모든 게 순탄하게 됐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4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 췌장이나 담도 암이 참 어려운 암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맨발이 아까 앞에 이 사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코로나가 가장 힘들 때였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멀리 뭐 충령산이나 아주 멀리도 다녔었는데 1박 2일로 이렇게 자고 온 게 아니라 당일로 오거든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암 환자가 그러니까 3, 4시간을 거리를 가서 산을 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맨발을 거기 가서 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당일로 오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자고 나서도 그 다음날 또 맨발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됐다는 게 저도 저를 돌아볼 때 놀라운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전이 이런 소견 없고요. 그 다음에 4개월 한 번씩 체크하거든요. 이런 사례를 볼 때 맨발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저는 저희 그 보라 산이 뒤에 있어서 기운계 보라산이 명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단톡방이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120명이 넘으셔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정을 하면서 제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낫고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전도지가 됐더라고 말하자면 그냥 저 모습을 보고 그냥 다들 아 이게 좋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오시고
또 오셔서 체험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산에도 들어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고 91세 어르신도 이렇게 직향일 직고도 못 걸을 정도였는데 그런 체험 사례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맨발 걷기가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특히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그 꺼진 유전자가 맨발 걷기라고 숲속을 갔을 때 활짝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낫겠구나 치유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늘 치유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항상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발 걸으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거는 효과가 증진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암이 걸려서도 감사했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걸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도 걷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들어서 미안하네. 대단합니다. 어? 말씀 좀 하세요. 나중에 제가 여기 네. 보면서 그 네, 할게요. 네. 근데 난 다리가 다친. 그때 함양 다쳤어요. 이발을 하고. 그러셨어요? 간내 담당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 네네네. 우리 간내 담도한도 고마운 오늘 정도 다 완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배육관을 뽑고 작년에 6월까지는 아예 그냥 배육관 보고 있었거든요. 시원님 이제 시작을 하시죠. 정말 좋아져가지고 아직 들어오셨어요? 제가 지금 보라산도 지금 방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그냥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고 제가 지금 친구가 되니까 저절로 왼발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상태는 어때요? 네. 좋아요. 아직. 그 저기 저 혈액검사나 이런 다 정상이에요. 검사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암 표지자 다 정상이에요. 옛날에는 얼마였나요? 표지자는 제가 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제가 3개 간내 담도암 3개 간을 70% 절제하고 쓸개도 없어요. 굉장히 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작용이죠. 이게 수술의 부작용으로 배액관을 꽂고 10개월을 누워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빼면서 맨발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자 이렇게 부축받아서 할 정도의 체력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맨발을 꽂고 그 지방 막 다녀와요. 이렇게 좋은 산, 신경산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 유전자가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맨발을 하면서. 아, 낫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만이 아니라 매일 걷게 되면서 더 좋아지고 요즘은 아침에 지금 제가 다리가 골절돼서 이런데 2시간 반 이상 그다음에 오후에도 할 수 있으면 1시간 반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화번호 좀 받아놓으세요. 받아볼게요.